오는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를 앞두고 PBR이 낮은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 PBR주로 분류되는 건설주도 여기에 해당되죠. 주가가 오르면 웃어야 하지만 건설업계 속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실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밸류업의 핵심인 주주 환원이 부담이라는데요.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1만 원대였던 삼성물산 주가가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9년 만에 17만 원을 돌파했고 오늘도 장중 17만 1,700원까지 뛰었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저평가받는 기업들의 몸값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낮은 저평가주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PBR은 현재 주가를 해당 기업이 보유 중인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보다 낮다는 얘기는 기업의 순자산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낮다는 걸 말합니다. 건설기업은 대표적인 저 PBR주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의 PBR은 0.83배에 그칩니다. 5대 건설사에 해당하는 현대건설도 0.46배로 대우건설 0.4, GS건설 0.29, DLENC 0.37에 불과합니다. 주가 측면에선 밸류업의 기회가 온 셈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밸류업의 조건이 주주 환원인 만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있죠.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 리스크 해치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국내 건설업계는 올 들어 부도 처리된 곳이 5곳, 폐업은 565곳에 달하면서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형편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환원은 중요하지만 기업의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주 환원을 포함한 ESG 경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만 ESG 경영에만 매진하기에는 현재 건설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 하락과 더불어 높은 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여건 악화, 그리고 높은 공사비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밸류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